이번 작품 끝까지 쓰고 싶으면 그 잘난 죄책감 지나가는 개한테나 줘버려. 네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죄책감이 이번 작품 물론이고 이 감독, 이 대표 다 죽일 수도 있어. 오늘만 해도 그래. 너 촬영 나간 줄 알았으면 그냥 들어갔어야지. 왜 나와서 기자랑 저렇게 노닥거리는데? 난 또 그날 일 수습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오 기자랑 초등학교 동창이래. 그래서 나왔대. 아니,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대본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만해요. 나도 대본 때문에 죽겠어요. 그럼 임마, 극약 처방을 하든 비상조치를 취하든 뭐라도 해야지.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. 어떡해요. 한 작가 목이라도 졸라요? 너 이성우 작가랑 일할 땐 아예 콘도에 집어넣어놓고 지하 슈퍼까지 절절 따라다녔다면서. 한 작가한테는 왜 이렇게 못하는데? 전화하고 불러내고 그거 다 시간만 까먹는 짓이야. 그냥 쳐들어가. 쳐들어가서 작가랑 같이 그 집에서 밤을 새든가 네 말처럼 목을 조르든가. 알았어? 들어가요? 아닙니다. 저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한 작가 들어오면. 아, 들어가요. 내가 할 얘기도 좀 있고. 앉아요. 아, 예. 할아버지. 어이구, 우리 한이께서. 한이야, 인사부터 하고. 안녕하세요. 그래, 안녕. 엄마는요? 응, 엄마는 일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금방 들어올 거야. 아빠는요? 응, 아빠는 약속 있어서 나갔어. 이 녀석이 우리 경수 딸이에요. 아주 잠이 돌게 뭐예요. 잠깐만요.